사도와 성도와 신자로 나뉘어진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주는데, 영적으로는 크게 보면 사도급, 성도급, 신자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형제 소스데네는 열두 제자 바울은 사도인데 소스데네는 무명의 사람이죠. 근데 소스데네도 사도라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신 분자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급 있고 또 성도급 있고 또 엔드로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신자급 있고 신자 믿을 신 성도 거룩할 성자 사도 이렇게 세 급이 있어요. 보면 그대로 보면 명확하죠? 맞아, 안 맞아요? 목사도 신자급이요, 영적으로는. 아이, 아이. 집사도 사도급이죠. 나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급을 봐요. 사람들 목사 되면 높아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고, 노!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급수가 사도급이냐, 성도급이냐, 신자급이냐. 보면, 성경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누가 사도급이고 누가 성도급이고 누가 신자급입니까? 그때 감동이 오기를 성막론이 떠올랐어요. 대입해 보니까 아 이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성막론회가 번제단, 성소, 지성소 세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급은 여기에요, 그냥 이대로. 초보예요, 초보. 번제단은, 여기 피 흘린 제사들이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 이게 성 번제단. 노제단이라고 하죠? 초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일단 처음에,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드린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단인데 십자가 피를 만나야 돼. 예수 믿으면 피, 다 피. 여기서 죄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어요. 이게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근데 성도급은 2급이에요, 2급. 2급이에요. 거룩할 성자거든, 성도. 거룩해져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성도급이 성도급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왼쪽이 뭐요? 일곱 금초대. 이건 오순절 성령 충만. 답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방을 오고 막 성령 불받아 가잖아요. 적어도 여기 와야 불받아요. 불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요. 그리고 열두 떡상. 떡상은 말씀, 딱 말씀. 말씀이고 향단,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일곱 금초 때 성령 충만 받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 없는 나대도 방에 들어가면 캄캄하죠? 캄캄해요. 근데 일곱 금초 때 불빛에 의해서만이 이 환하게 밝혀있다는 것이 중요한 비밀이에요. 일곱 금초 때 불빛에 의해서 떡상이 보여. 성령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할렐루야. 햇빛, 달빛이 들어오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말씀이, 여기도 떡상이 성경 말씀인데 이건 성령에서 감동이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빛에 의해서 이게 보여야 되고 향단은 기도하는 단인데 이제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보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일곱 금초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이죠. 이게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데 구하라. 향단의 기도죠. 그래서 여기 성소에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먹고 기도했다. 기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거룩해 져서 성도가 되어요. 할렐루야. 지금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디까지 돼야 될까? 제게 감동이 11단계에서 9단계는 돼야 된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 한번 설계한 적이 있어요. 휴거가 되려면 누가 휴거가 된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니까 커트라인 점수를 알아야지. 예? 그 점수를 알아야지. 또 사도급은 최고급이에요. 사도급. 여기는 뭐냐면 법궤에 땄다. 법궤. 여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에 한 번 피 들고 들어가서 제사든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있냐면 여기 구름기둥. 이게 구름, 여기가 불기둥, 구름, 여기에 구름기둥이 뭐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많은 것이 지성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도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도급이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키를 가져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뜨겁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말씀 드라. 뭐 그건 맞죠, 답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갖고는 무엇을 해 열심히 하고 뭘 뜨겁게 하고 뭘 알아야 돼. 무대포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누가 사도인가 딱 나와 있어 그 답을. 누가 사도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한 절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예. 자, 사도에 표된 것은 고린도후서 봐봐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알렐루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사도라고요? 내가 사도라고 말도 안 했어요. 뭘로 사도요?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오래 참고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래서 여기에 사도급은 참는 거 사랑이다. 사랑. 플러스 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으로 보겠다. 적어도 성령에 나타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야지. 아멘이죠. 열두 제자 다 사도들 병 고쳤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요. 자, 급수가 최고급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일곱 금초 때 성령 충만도 받았고 열두 떡상도 말씀을 충만했고 향단에 기도했으면 충분하구만.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뭘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올라갑니까?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어? 그걸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 그래서 풀었어요. 내게 깨달음이 왔어. 그게 자 여기에 애굽 광야 가나안 땅 그렇죠. 애굽 뭐요? 자 육의 사람 광야는 육신의 사람 간다 신령다 신령한 자가 되면 최고거든요. 저는 신부 누가 신부예요? 신령한 자가 돼야죠. 신령한 자. 근데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두 명 왔거든. 그러니까 신령한 자 여기 가는 사람이 별로 적어요. 적어.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가야지. 대부분 여기 광야에서 살아. 연단 훈련 받고 있어요? 광야예요 지금. 시험이 있어요? 광야예요. 이게 전부 광야예요. 이 육신에 속해 있어요. 고린도교회가 은사가 풍부했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 아니라 했어요. 신령한 자 모든 것 판단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 여기 사도급이 신령한 자지. 아멘이죠. 최고급이잖아요. 신령한 자는 엄청난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 성도가 사도로 갈 것이냐. 그 길이 뭐냐고. 그 길을 알면 길이 모르면 헤매요. 근데 길만 알면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 길이 뭔가 성경으로 다시 가만히 볼까. 근데 제가 오늘 영혼 욕구 또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예요. 뭐요? 신령한 자. 혼의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세상적이고. 그게 다 세 단계예요. 여기도 3단계. 여기도 3단계. 여기도 3단계. 맞죠? 그러면 여기 영의 사람만 되면 돼. 영의 사람이 되면 신령한 자거든요. 그 길이 뭐냐고. 그 길을 성경에서 또 해답을 얻어야 되겠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자, 여기 신령한 자가 되는 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간다. 요단강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신령한 자 돼요. 할렐루야. 뭘 건너요? 이게 키요. 자, 여기로 보면 휘장. 이 지성소 성사의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속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휘장에서 못 밖에 들어가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새로운 상한 길이 열렸어요. 휘장은 저 육체라겠잖아요. 예수님이 휘장 밖에 순간에 휘장이 딱 찢어져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어요. 아, 휘장은 제 육체인데 이게 자시 자아네. 자아 깨뜨려 죽인 거네. 자, 이게 휘장이 제 육체인데 자아가 깨져서 죽는 것이 깨뜨려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자아예요. 다 자아. 왜 자아인가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혼적인 삶.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에 자아가 깨져 죽어야 영의 사람 된다 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진 것이 혼해서 야곱은 혼해 사람인데 영에서 이스라엘 바꿨는데 기도하면서 분열 체험해서 혼이 깨졌어요. 혼이 자아 깨졌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영의 사람. 그게 여기요. 오, 요단강이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불세례 받는 거요. 불세례다. 불세례. 홍해는 물세례고 요단강은 불세례예요. 왜 요단강이 불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세례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쫙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로 딱 내렸어요.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놀라운 것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 죽음의 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죽는 것은 죽음한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신령한 자가 되어요. 여기 휘장이나 이 자아 깨지고 여기 휘장이나 이거 깨뜨린 것이나 혼이 깨져갖고 영의 사람 되는 것이나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자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법궤 메고 이 제사장이 들어가고 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가운데서 요단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있어 물이 끊어.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와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사장들 요단강에서 죽어 있는 동안 백성이 청구한다 이 말이야. 건너가. 하나님의 종들이 요단강에서 안 죽고 아이고 언제 물이 내렸지만 나 먼저 살고 막 건너가버렸어 그냥. 그 뒤에 못 따라요. 다 죽어버려. 그걸 뭘 얘기냐면 요단강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들리라. 이게 비밀인데 우리 목사님 맨날 자아 깨져 죽음이란 거 맨날 저런 소리 아주 전공이 저거 전공이만 아는 거 그것밖에 모른가 봐. 나 아는 거 그것밖에 몰라.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거든. 절대 나 안 죽으면 안 돼. 미나리 제자의 조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산다. 내가 참고 견디고 죽어줘야 남편도 구원하고 형제 친척 구원시키지. 아싸리 말해서 할 말 다 해버려. 그러면 구원해드릴까? 싸움만 나지? 뭐야 사랑 오래 참는 건 뭐야? 죽어야지 참는 거야. 사랑 오래 참는 거대. 사랑의 철저수에 참는 거예요. 십자가 뭐야? 참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참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전내한 순간에 십자가 지가 벗고 있네. 억울하고 보내서 가만히 있어야 돼. 땅속에서 미라리 햇빛 보고 싶어서 나와보러. 땅속에 캄캄하고 습기 차고 분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땅속에. 내가 억울한 말 하지 마라. 그 순간 날 알아주란 거 아니오. 뭐 알아주라고 가만히 있어. 죽어버려야지. 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이요, 내 자신과 싸움에 이기면 다 이겨버려요. 뭐 하던 게 내가 자신과, 성질을 낼 때 내가 성질을 내고 맘먹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내버려야 버려진 거 고쳐서, 그리고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결정 나야 성질을 내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구원시켰잖아요. 말 없이. 십자가 능력인데. 예수십자가상에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빛을 창사했다 순간
딱 찢어, 이거 찢어졌어. 이거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지성소 법계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갈 수 있는 이게 여기 지성소인데 어떻게 가냐고 이게 주님이 길을 열어놔야 가지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불세례받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죽어져? 내가 죽어야지. 말다. 죽어지는 죽음이 부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 받으면 절대 안 죽어져. 죽어지는 죽음이어야지. 내가 죽으려고 죽어지냐고 그게. 어? 절대 안 돼요. 성령은 안 됩니다. 말도 안 소리고 있어. 네가 어떻게 죽냐? 죽어지는 죽음. 믿음도 믿어진 믿음이 와야 되는 건데 기호당강. 자, 그러면 혼을 깨뜨리는 건 뭘 어떻게 깨뜨릴까? 자가 깨뜨린데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언제 깨지냐고. 호도 있죠, 호도. 호도를 그냥 까져, 안 까져? 어떻게 해야 돼? 어? 호도 알죠? 어? 망치로 콱 깨버려야지. 깨져야지. 깨뜨려야 돼. 부서져야 돼. 망치 맞으면 아프고 아프지? 언제? 고난! 고난이 없으면 절대 안 깨져요. 안 깨져. 깨질 수가 없대. 고난의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갖고 주님 만나지 절대 못 만나네. 왜 그럴까? 이 타락한 본성은 안 바꿔집니다. 안 돼요. 안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러면 왜 네가 죽어야 되냐면 선악과 사건이 쳐다본 즉 먹음직스럽고 육신을 죽어.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그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세가 딱 걸렸는 무졌어요. 근데 그 앞에 마귀가 하와한테 네 눈이 밝아! 너! 네가 눈 밝아!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너! 네가 잘 돼. 네가 하나님 돼. 이게 마귀야. 너! 너야 너. 모든 죄는 나야.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지 새끼에 갖다 먹이려고 도둑질한다니까. 원수여 너여. 아, 타락 거기서 왔구만. 너부터 니도 니 눈이 밝아라겠잖아요. 그래서 밝아졌어요? 땀먹은 게 눈이 감겨져 버렸지? 영적으로 죽어버렸지? 세가에 딱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영혼 육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줘. 그래갖고 떡 먹어 떡덩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혼, 또, 경배하라, 천하 영광 준다, 영. 예수님이 다시 오늘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그래야 돼. 이 세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그러니까, 아담과는 꽃밭에서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회복해야 돼. 골고다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죽음의 장소요. 꽃밭에 영광에 넘어져. 사람들이 넘어져, 꽃밭에 넘어져 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여 앉아요. 그래서 해골,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피의 능력인데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무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주님이 탁 죽어.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능력이요. 그러니까 너 그 다시 해보겠다. 그러면 오늘 지금 자아가 죽은 건 뭐냐? 나를 죽은 것이 뭐냐면 세 가지더라. 자, 육신의 정욕, 암목의 이생. 이것만 죽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고. 나는요, 이게, 이것이 이렇게 돼갖구만. 원리가 이것이 이렇게 돼있구만. 지금 이걸 깨달으면 돼요. 여기까지 깨달으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나는요 사업도 좀
형통해야 되겠고 자녀도 좀 잘 돼야 되겠고 뭔 깨어지고 죽어진 얘기만 하시오. 복 좀 주시고 잘 좀 해주시라니까요. 신령한 자가 되버리면 다 되버려. 응답 다 와버려요. 복도 오고 다 음성도 듣고 인도받는데 무엇이 어려워. 아이 자녀고 신부가 되는데 신부여 신부 한몸 되고 아들딸이 되는데 아들딸 자녀 신분으로 네가 그 회복된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도 뭐예요. 다 되버려.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까. 응답 받을 것인가. 엘리야는 기도할 때 다 응답 와버리고 다 되버렸는데 다 됐는데 기도 응답되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될까가 중요하지. 위치가 중요하지. 위치가. 내가 주님과 신랑 신부 자녀의 관계가 됐냐고. 그 다음은 다 얘기할 건데 원리만 깨달으면 돼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윗의 삶에서 세 가지를 하나 어떻게 때린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냐면 다윗이 그렇게 영의 사람인데도 마지막 훈련 때 다윗 세 가지 딱 세 가지 넘어야 그 세 가지 회복해. 다윗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바세바 사건. 여인이 목욕 보고 그냥 범죄했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다윗 또 넘어졌어요. 뭐냐 압살롬. 압살롬이 굉장히 미남이고 머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발에다가 폴딱 방해하고 압살롬을 좋아하고 예루살렘 데리고 압살롬 반역받아버려.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이승의 자랑에 다윗 넘어진데 마지막 여기 마지막 말년에 여기서 혼나요. 군대에서 조사하래. 자랑하고 싶어갖고. 인구 조사를 해도 칼을 뺄 만냐, 몇 만냐. 아니, 잘 다스리려고 몇 명인가 했으면 돼. 인구수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데, 칼을 뺄 만냐가 몇 명이냐? 군대수? 하나님이, 야, 네가 군대가 많아갖고 이렇게 됐냐? 응? 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그래서 네가 듣게 하라. 응? 그래서 3년 6년 될래 석 달 적고 쫓겨다닐래 3일 원역을 맞을래 하나님의 소리 있게 원하는 아이다고 3일 원역에 7만 명이 죽어버려. 다윗 잘못으로.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이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입을 치소서 이 백성이 뭐 때문에 이게 죽입니까? 막 그러면서 제사는 아리우나 타작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놀라, 아니, 타작마다 제사를 했는데, 그때 아리우나가, 야, 이거 왕이 제사인데, 이거 황소고, 나무고, 마음대로 쓸 수 없, 아니다. 내가 상당값 주리라. 600세기를 딱 주고, 딱 사갖고, 딱 제사할 때, 그 제사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돼, 그 자리가. 성전터! 솔로몬이 그다 지어요. 지금도 그 성전터 갖고 지금 싸우고 앉았는데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제사에 의해서 넘어져서 성전터가 발견돼가지고 됐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죄지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 나부리는 그래요. 한번 넘어지고, 잘못하고, 매맞아갖고, 어쩌란 말이요. 그러면 좌절 절망인데, 주여. 거기서 기도다가 불이 내렸으니, 성전태가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세 가지를 시험을 겪고 넘어지고 회복되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니, 오늘 일부 일반 사람들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에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든요. 물질의 고난이 있고 남편의 고난이 있고 한 게 막 힘들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 이런 것도 없이 좀 내 인생이 고속도로나 쇽쇽쇽 달려가면 시원하게 좀 틀어진데 사람 관계가 막히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관계가 막 속상한 일이 있어 없어. 오늘 하루 동안 기분 좋았어. 누가 속상하게 했어 안 했어. 어? 와, 날마다 좋았는가? 나는 속상한 일이 날마다 있더만. 마음도 상하고,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잘해주는 나한테 배신했네. 그러다가
근데 복을 빌어주고 아버지, 이게 뭐 매일 인생의 삶이 부부간에 날마다 좁니까? 아니요, 인생 살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기서 승리의 비결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저 사람 나에게 거기 힘들게 만드네. 어디가 그거 있어요?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천국까지 나오리라. 욥이 그 시험에 10잔에 죽고 그 어머니 악장되었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천국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돼, 훈련이 돼. 나 깨뜨리려고 정금 진앙으로 불순물 얘기해서 불 속에 넣대. 여기서 욥이 이겨요. 믿음을 받아요. 자, 오늘 우리는 뭐냐. 모든 걸 믿음으로 받으면 다 해답이 와요. 전부 해답이 와. 믿음으로 받으면. 자, 오늘 우리가 신령한 자상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망,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건데 여기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요. 믿음으로.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어. 전부. 아니, 아무리 안 줘도 좋은 일 있을 거야. 그거 믿음으로 가. 물 위로 걸어가보라, 물 위로. 신령한 자, 공중에 떠 날아가서 4차원이잖아, 신령한 자는. 다 이겨버려. 어? 근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한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응? 하나님 만나, 42장에. 그러면서, 내가 귀로만 됐다, 하나님 눈을 배웁나이다. 슬쩍가도 회개하나이다. 회개란 말이 나중에 그때 나오더라. 욥이 진짜 회개란 말 안 쓰더라. 뭔 말이 많았어. 근데 나중에 회개하나이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멀리 알았다 하나님 열차는 좋고 내가 죽을 고배인데 복 받았다는 거요. 눈으로 배웁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부릅니다. 자, 나 혼났어. 열차는 죽고 악착 나가고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됐는데 하나님 만나면 뭐 돼요? 신령한 자 싫어요. 귀로든 하나님 좋아요. 눈으로 보기 싫어요. 그럼 끝. 말이 안 통한 사람이요. 지금도 혹시 뭐 신령한 자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현재 돈이도 있으면서 나한테는 그건 대화가 안 돼. 신령한 자는요 가장 최고 영적인에서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영의 사람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열차를 죽고 악착 나갔고 죽을 지경이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났나이라고 감사했어요. 자, 오늘 가치관이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 갖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차에 또 주고 양 7천, 만 4천 줘부러. 겁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저래, 하나님이 왜 못 얻었냐고. 그 욕기가 나오게 되고 성경의 저자가 되어버렸는데 멋인생이잖아요. 무슨 얘기냐고. 지금 고난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난. 남편이 가정이 환경이 이상해 인간관계가 하,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죄 가운데서 얻은 고난은 아니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쓴대. 요셉이 감옥에 든 고난. 다윗이 말씀을 사는데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는 고난.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라고 했는데 쫓겨다니고 40년 고난. 내가 하나님에서 살았는데 고난이냐고 그것이 깨뜨리려고 부서들이기 위해서 다이 또 세 가지를 하고 다 거쳐갖고 자가 깨뜨려 죽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불받고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이걸 휘장에 찢어갖고 여기 벗겨에 지성에서 들어갈 것이냐. 신령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신부가 돼. 휴거도 돼. 이러면 신부교회 그냥 예수님 곧 오신다네. 그 곳이, 그 정보가 신부 만들까? 거룩해서 해서 영과 홍과 흠 없이 보존돼야지. 새마포 옷을 입어야지. 신부고 뭐 바꿔지도 않았구만. 꼬라지 그대로 있고, 혈 그대로 있고, 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미 여기서 광야 통해서 말씀의 가로 회개하고 통역하고 여기서 마지막 주고 실려간 자가 되어야, 여기에, 이게 사도급이 되는 거죠. 어? 급수가 올라가야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갖고 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기를 간구하니까 오고 안 오고 다 됐어. 뭐 엘리야에게 인간 영성이 있냐? 어떻게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믿으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세요. 독수리를 받으세요. 영의 사람 되세요. 막 그러면서 8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신부 됩시다. 막 불기둥이 내려옵니다. 성령에 불 받으세요. 막 애를 탄 이유가 아셔야 돼요. 나팔 불 때 보면 마라. 그냥 아, 어떻게라고. 어떻게. 뭘 알아야지.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원수도 사랑해버리고 용서도 해버리고 말씀을 지켜버리고 안 되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니까 내가 에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막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사람 음성도 듣는다만 음성도 안 들리고 꿈 환상도 음성도 안 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저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힘들게 나왔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평안한 마음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휴거 안 되면 어쩌라고. 나는 여기서 먹을 사람 뭐 알아서 먹어. 원리는 가르쳐줘야지. 무엇인가 알아는 해야지. 왜 마귀한테 당하냐고. 여기 있으니 당하지. 이리 가버리면 끝나올 것을. 여기 보세요. 여기 가버리면 믿음을 살죠. 소망의 기법이죠. 사랑. 다 사랑에 대해 성겨버리고 사랑하면 마귀 다 이겨버려요. 감사. 이 수준에 사는 사람은 믿음을 산 사람이고 여기 살아본 사람이고 여기 가본 사람이에요. 급수가 달라. 언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 최고급 수준의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원도 가면 얼마나 좋아. 응? 영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대학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해야죠. 영 아니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좀 깨달았고 알고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대부분 죄송하지만 여기 단계예요. 그리고 휴거도 못 돼. 여기 밑에 여기 초 왔다 갔다 십자가 비밀고 그리고 가 주일날 하지만 남은 사람 여기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고 저녁에 나온 사람은 여기 급 올라가야 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올라간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도 여긴가 아닌가 고민해야 돼요. 까불면 안 돼. 원리는 알아요. 원리는. 원리는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 적어도 한꺼번에 이리 날아가도 못해. 여기면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가 올라가고 영의 사람 되고 영의 사람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나는데 성령의 사람 되는데 복이 오는데 내가 기도해서 만나서 내 자녀가 풀리고 사회 풀리고 병이 나고 역사가 난다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쓰시겠다는데 쓴가 안 쓴가 보고 있어? 그래요. 불기둥이요. 아 그래요. 내가 해야지. 예를 불타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주님도 나는 지금 중보자만 해서 영어세가 이랬는데 맨날 여기만 있고 어쩌라고 이 땅에 복만 좀 달라고 오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오고 적어도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 됩시다. 영의 사람 됩시다. 남편들 뭐라고? 나 기도 오늘 문이 있을 것 같아. 조심조심. 봐, 내 말이 맞잖아. 꼼짝없어. 그렇게 잡아보러. 영으로 잡아요. 에이? 악수고 잡지 말고. 아멘. 영으로 잡아보자. 성령으로 잡아보자. 기도로 잡자. 아프다고? 내가 기도 이렇게 딱 나. 시원하네. 그게 내 말 들어. 하고 딱 잡아보러. 아멘. 영으로 잡아야지. 영으로. 성령으로 잡아야지. 처음부터.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없어. 하면 돼요. 여러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과 이보다 큰 것 따르니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 도전하시고요. 필립 브루스가 나는 내 능력에만 이루고 하지 않고 일에만 능력을 구한다 그러더라고. 응?
내 능력이 주냐, 나는 이름하는 그에게 주세요고. 엘리사가는 보세요. 엘리야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당신 영감에 갑절이 서서 어려운 걸 구하도다. 내가 내게 취한 거 범죄 이름을. 그래갖고 엘리야가 그대로 올라가 버려. 불벽에 불만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옷이 뚝 떨어져. 예. 이 썩을 옷은 천국 못 가. 알마마 실려고. 그 옷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엘리야 하나님만 되시나이까 하고 물을 지금 막 들어가면서 그 물이 칙칙 가라고 능력이 벌써 기질이요. 할 사람 보면 알아요. 떡잎부터라 기질이 치여 이해는 안 됩니까? 어떤 5시간 1시간 기도한다 뭐 해봐 뭐 안 죽어요. 해봐 다 열려요. 능력이 불이 오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다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이고 여러분이 다 사도만 되면 나도 급속 올라 죽었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승리하게 하시고.